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진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처음이자 끝은 선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대신해서 일을 해서 잘 해서 우리의 삶을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는 선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우리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예. 여러 가지 다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그런 룰, 원칙 이것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좋은 정치인을 우리 대신해서 정말 좋은 일꾼을 뽑는 것 예. 그 기준에는 그 어떠한 상황도 고려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 눈을 갖고 우리가 진짜 이번이야말로 예, 정말 선거를 통해서 뭔가 지금껏 변화, 큰 변화를 이루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메이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해진 뭐 대사 틀로만 가자면 사실은 몇 마디 하고 끝나.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좀 TV 토론을 하러 나오는 것처럼 좀 애드립도 막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연구를 하고 준비를 좀 해왔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근데 선배님이 훅훅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받아주시죠, 막. 아니, 막 엄한 얘기하시고 막 돌리시고 그러는데 정말 정치인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막 말을 갑자기 돌리고 그래서 저도 아니 왜 지금 다른 말 하세요? 이렇게 진짜 TV 토론처럼 네, 진짜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살 뻔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좀 제가 네? 드리자면은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많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각 후보들이 이제 그 토론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예상 질문, 예상 답변을 다 예, 이제 참모들이 다 준비해서 그걸 리허설도 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돌발 상황들이 그게 그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라미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틀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죠. 그쵸? 예,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거,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때서는 이제 뭐 그냥 막 테니스 치듯이. 두 분의 그 TV 토론 왜 찌릿찌릿하다고 표현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